좋아, 드디어 지단가? 역시 근본 데블몬님이지. 빙글빙글! 와, 배트맨. 좋아요. 디지몬 리얼라이즈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박쥐를 먹었었고 배트맨으로 진화를 시켰는데 그 녀석 말고도 진화를 두 마리 더 시켰습니다. 이번에 나온 몬스터가 능숙이라는 개성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서 능숙 파티로 짰고요. 관련된 능력들도 좋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능숙일 경우 반격 확률 상승. 이제 그리고 이 녀석도 진화시켰습니다. 그 핑크색 새를 방어력 상승. 그리고 자신이 받는 화상 부여와 얘는 이제 크리티컬 상승. 이 녀석도 진화시켰습니다. 댕댕이를 검은색 고양이로 네로로 진화시켰고요. 얘는 이제 테크닉 20% 상승. 테크닉이냐? 얘가 이제 힘이고 얘가 이제 약간 기술 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 시너지를 못 봤는데 저거 하나만 어쨌든 시너지 받아서 좀더 강하게 싸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기였나? 성숙기 아니 성장기였나? 성장기를 한 개를 시키면은 아 얘도 10이었구나. 이게 한계 돌파가 딱 레벨 10씩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한계 돌파를 두번 해서 얘도 10씩 올렸고요. 얘도 두번 해서 60을 올렸고 진화시킬 수 있게끔 재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어디 보자. 재료가 의외로 금방 모이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깔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 하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데블몬을 약간 더 좋아하거든요? 그 묘티스몬보다. 그래서 약간 더 이제 스토리를 볼까 해요. 이번엔 스토리를 보려고 킨 거고요. 기존에 이제 이 디지몬 게임들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약간 중점이 아니었는데, 스토리가 좀 짧았거나, 중심이 아니었는데, 메인 스토리인데도. 이건 이제 메인 스토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메인 스토리를 볼까 합니다. 저번에 봤던 데부터 보면 되죠. 하나도 안 깨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스파이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공원이 평소랑 다르다.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돼. 나얘 존재를 잊고 있었어. 너무 오래 안 봤더니. 가장 기억이 안 남게 생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몸도 약간 이제 약간 짜리몽땅하고 둥글둥글한 게. 그냥 굴러라면 둘러야지. 둥글어야지. 본게 없는데 클리어가 됐고요. 권장 디지몬이 있으니까 쭉쭉 깨면 될것 같거든요. 스토리가 어디까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오늘은 스토리를 쭉쭉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쭉 보고 도중에 막히면 진화시켜서 레벨업 시키면 되고 쭉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테몬이 전체 적용력이 있어서 에테몬도 넣었는데 에테몬은 이제 바꿔줘야 될것 같네요. 쓸모가 없네요. 더럽게 약해. 가장 진화 많이 한 애인데 성숙기보다 약한 것 같아. 겁나 약해. 튼튼하긴 한데 어차피 시너지 받으면 더 튼튼하거든요 얘네가. 막 받고 있죠 지금. 4개씩 5개구나 저격까지 하면 5개씩 받네. 열심히 잡아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노가리 까면서 잔잔하게 해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른 게임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댕댕이가 아파가지고 제가 계속 밤새도록 돌봤더니 잠을 못 자서 오늘 편하게 이게 노가리 까면서 잔잔하게 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네요. 일 끝나면 일 끝나니까 하니까
붙잡고 오열했거든요. 죽는 줄 알고. 진짜 리얼. 아. 우리 댕댕이가 이제 17살이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냐 얘는? 부엉이야? 독수리야? 뭐야? 아 어찌됐건. 아 조끼 입고 있네. 아 닌자구나. 적국진 줄 알았네. 배고파서 못 난다. 아, 비둘기 같은 건가 봐. 검은 비둘기. 까마귀 아니야? 까마귀? 까마귀는 까마귀 아니야? 닌자니까. 과자 먹이고 있고요. 아, 스토리 보려고 켰는데 너무 대충 넘기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받아도 되나요? 야, 과자도 만들어주고 아주 가정적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내 생각에 오늘 안에 스파이를 못 보거든요? 저도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좀 일찍 킨 것도 있고. 빨리빨리 가자. 암흑주의. 내 생각에 데블몬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얘가 두 마리씩 때리기 때문에. 아, 약간 그레이몬보다 개수가 40%가 낮았는데도 두 마리를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때리는 게. 자, 검은색 고양이도 두 마리씩 때리고. 전체 공격이랑 개수비를 비교하면은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이렇게 둘 때려주면 너무 좋아서. 금방금방 깰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오늘 스토리 정도는 이제 보게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큰 위협은 없을 것 같아. 얘가 뭐 하는 거야? 올챙이, 아, 뭐. 엄청 약해 보이는데? 목도리 아니야, 목도리? 지금까지 그 링크즈랑 소울체이서랑 비교를 하자면은 오히려 약간 소울체이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링크즈는 궁극체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초기화시켜서 강화를 올렸어야 됐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권장 지금 레벨이 2씩 올라가고 있지? 이러면은 볼것 같은데? 스토리도 얼마 없겠지. 빨리빨리 가자. 사실 노가리를 까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 오늘 얼마나 얼마나 놀랐는데 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내가. 오열을 했어. 요즘 밥도 잘안 먹고 그래가지고 개 같은 거. 아휴. 얘가 제가 저렇게 아프거든. 17살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기 때문에 댕댕이가 중형견이기도 하고 소형견도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한 지한 3년 됐죠. 4, 5년 전쯤에 제가 미용사 일을 할때 걔가 엄청 아파서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사를 관두고 보는데 걔를 얘가 이제 다시 걷더라고요. 못 걷다가. 아, 지금 다시 또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저러는데. 아주 심란하다, 속상하다, 속상해. 아주 그냥. 내가 애기들 하는 게임 켜놓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옛날에는 이제 전쟁 게임 같은 거 하면은 트위치 생방송 하면은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백수 친구들이라던가 20대.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나도 일하기 전까지 소통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요즘 전쟁 게임 안 하고 그냥 뭐딱 이제 정해진 대로 이것저것 하니까
노가리 깔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게임 얘기만 하고 계속. 지금 같이 이거 게임 얘기 할게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네 전투 자동으로 하고 나는 싸우는 거 보고 할게 없어. 걔쟤 아파가지고 나도 일을 관두던가 해야 하나 아주 너무 걱정이다. 손에 안 잡혀 일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한테 최고의 주인이 이제 백수라. 어찌됐건 이렇게 잘 컸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저 불사조랑 나 카프테리몬은 이상하게 이름이 되게 기억에 안 남을 이름이잖아. 카프테리몬 하면은 나 이상하게 얘는 기억에 남는다 이름이. 텐타몬도 그렇고 벌레라서 그런가? 약간 투구벌레처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프테리몬이 내가 알기로 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팀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디자인일 수가 있냐? 배트맨보다 더 악마 같잖아. 와, 진짜. 만들면서 찝찝하지 않았을까? 원래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 다른 걸 넣으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뀐 거 아니야? 디자인이 너무 현미야. 아까 디지몬 목소리. 공격받은 걸지도 몰라. 서둘러서 도와줘야겠어. 그래, 가자. 트위치 방송이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채팅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트위치 방송을 파트너를 못 달았거든요. 유튜브는 파트너를 달았는데 파트너를 못 달면은 버퍼링이 심해서 생방송을 못 보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가 좀 버퍼링이 더 없는 것도 있고 트위치 한번 돌아가 볼까? 바뀌지 않았을까? 시간 꽤 지났는데 보니까 1년 넘은 것 같더라고 트위치에서 방송 안한 지. 아, 1년까지 안 됐나? 아, 뭐, 한, 그 정도 된것 같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 뭐야, 뭐 연락 왔는데? 쭉 가자. 별 내용은 없는데 계속해서 진행된다. 아, 그리고 플러그인도 우리 데블몬만 맞춰놨습니다. 강화를 막 시켜놨어요. 지금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명타랑 데미지 올라가는 게 다기 때문에. 아, 속 쓰려. 나 파트너도 바뀌는 걸로 아는데 언제 바뀌냐? 진행을 해야 바뀌나? 나저 소닉 보고 싶지 않아. 야, 이건 또 뭐야? 타조야? 공격받고 있다. 성숙기야? 하긴 성숙기겠다. 성장기 치고는 크지? 약간 이제 되게 약해 보인다, 근데. 스파이럴을 어떻게든 처리하자. 쟤는 뭐 지가 알아 살아야지 뭐.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쟤도 근본 아닌가요? 본거 같은데.
야, 뭐야, 몇 마리가 나온, 다섯 마리 나온 거야? 그렇지. 아이, 강하다, 대불문. 진화는 원숭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레벨은 제일 낮아. 올리다 말았기 때문에. 그래도 딱 근본 파티 아닌 거야. 너 색깔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근본이지, 뭐. 얘는 좋아가지고 뺄 수가 없다. 너무 좋다, 근데 쟤는. 공격력 올려주니까 20%. 어디. 이거 그냥 자동으로 다음 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버튼 없나? 보스네, 보스. 얘가 보스네. 내 생각에 5장까지도 쉬울 것 같다. 권장 레벨 보니까. 5장에서 한 20까지 잡을라나? 권장 레벨? 소리를 쫙 보고, 어떻게 이제, 갈무리를 합시다. 모기도 보고, 묘디스몬도 보고. 아, 얘는 이름 왜 이렇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지? 보기 편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흡혈귀몬 같은 거로 해놓으면 되잖아. 너, 왜 이렇게 이름을 굳이 어렵게 만들었냐? 헷갈리게. 보스, 보스, 보스. 얘가 단일기인데, 원숭이가. 데미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지금. 원숭이가 데미지가 지금 너무 약해서, 묘티스몬의 절반 정도 되지 않나. 단일기인데 한 방에 못 죽여. 마음에 안 들어, 저 원숭이. 내 생각에는 그냥 주는 거야. 기본으로 뿌린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에 이거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저 원숭이 나오지 않나. 음료수 캔도 뭐 쟁여놨기 때문에 스태미너 회복시켜주는. 오늘 스토리 다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스토리는 그래도 완전체 선에서 딱 이제 다볼수 있게끔 만들어놨겠죠? 시너지 받는 파티기도 하고 지금. 펠코모는 괜찮다. 색깔이 비슷하네. 옷도 비슷하네. 친구였네, 친구. 근데 얘는 말을 못해? 얘네도 말 못한다, 지금. 할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굳이 말을 하진 않아요. 아, 이번 장의 내용은 이 단발머리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까마귀한테 과자 준 거. 그게 다네요. 스파이럴의 정체는 무엇인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볼수 있긴 하겠지? 소리? 아무리 많아도 이런 속도로 깨면은 지금 중2병 나왔죠. 지금 한정을 거의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다 읽을 틈을 주고, 아, 나 완전 손대도 되겠네? 아, 이거는 어차피 예고니까 볼 필요 없잖아. 다음화에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이 설마 얘로 또 5장 때우고? 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그 나온 까마귀가 뭔가 좀 역할이 있다던가. 그랬으면 좋겠, 차라리. 케이토를 지켜라. 에렉몬의 분투. 얘네 폐원가 보네요. 가자. 권장 레벨 똑같네? 11개. 빨리빨리 봅시다. 쭉쭉파, 쭉쭉파. 달려, 달려. 끝까지 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죠?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폰에. 아, 이제 마우스 치우자. 아예 선택해야 되네. 가위가 잔뜩 모여있는 곳이야. 아이, 물도 잘 떠왔다, 야. 아우, 쟤 밥도 먹고 켰거든요.
잠도 안 자고 약 먹으려고 먹다 보니까 좀 취하는 줄 알았네.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귀엽게 생긴 것도 아니고 개구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피부 시뻘겋고 뭐야? 도깨구리야? 아니 뭐냐 진짜 얘 뭐야 동물이야? 꼬리지 이거 꼬리면은 동물인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뭐냐? 안경 쓰고 있는 녀석 아까 그 안경 친구라는 거죠. 근데 얘네 지나는 걸못본것 같아. 그 메탈 쏘는 애. 찾아보는 거 잊어버렸는데 메탈 쏘겠지 뭐. 어서 물리치자. 사실 우리 소닉도 진화를 못했거든요. 지금 레벨 10이기 때문에 잘 맞아 얘네랑 수준이 맞아. 약간 치코리타 같은 느낌이야. 스토리를 보면 강제로 진화시키나? 지금 스토리 적정 레벨이 16이잖아요. 아, 그럼 좋겠다. 그럼 진화 공조시켜주면은 뭐 나도 그냥 편하게 보면 되니까. 뭐 스토리상 반드시 진화시키고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겠지, 설마? 에이, 설마. 그런 것만 아니면 오늘 다볼수 있어, 스토리 내 생각에는. 내 플랜으론 다볼수 있어. 파트너에 대해 알려주지 않을래? 와, 이거 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냐, 소닉? 파트너가 되어줘. 맞아, 거슬렸어. 고슴도치 레벨 10인 주제에 나대는 거슬렸어. 좋아, 좋은 생각이야. 배트맨으로 간다. 밤의 수호자, 다크나이트, 배트맨, 간다. 그렇지. 좋아, 죽죠, 지금? 두 마리한테 350% 데미지. 야, 겁나 쎄. 플러그인. 사실 이미 쓰고 있죠? 아까 볼까요?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리 데블문만 해놨어요. 너가 혼자 다 깨줘야 돼. 너 해놨으니까. 나 이거 근데 특수 세팅은 하나도 안 나와서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진행을 하면 풀리나 봅니다. 레벨을 올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강화를 하는 정식이더라고. 이거는 강화가 좀돼 있는 상태고요. 별이 하나씩 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 아, 이거 돈 주고 못 사나, 플러그인? 추천해서, 이렇게 올려서, 쭉쭉 올려. 이거를 여기서 진화를 시키면은, 크리티컬 확률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좀, 다 넣어봐. 이 데블몬이 크리티컬 20%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줘도 크리티컬이 엄청 절절하게 올라가죠. 쭉쭉 올려. 좋아요. 이걸 몇 프로냐? 6%에다가 내기니까 한 8%겠지 뭐 해서. 그러면 14%, 20%, 34%네. 야, 아주 끝내주는구만. 스킬 레벨업 보상은 됐고 진행합시다. 빨리빨리 볼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아 좋아요. 여기 스토리가 없나 보다. 잘 됐어 잘 됐어.
어제도 또새 게임에 들어갔는데, 아, 노가다가 장난 아니더라고. 이번 주말에 그 게임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많은 진행을 해서 이 게임의 밑바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궁극체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난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게임할 때. 난 초반을 즐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디지몬으로 치면은, 난 완전체까지가 딱 재밌고, 궁극체는 약간 이제 만렙 콘텐츠로 생각하거든요. 질리기 시작할 때, 이제 도전 과제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성숙기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강화시키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한번 써볼까? 조력자 기술? 야! 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좋아. 쟤는 빨간색이다. 쟤는 용기인가 본데. 다음은 스토리네, 그냥. 뭐, 당연히 그 안경이랑 만난 내용이겠지, 뭐. 아직도 못 만났어? 아휴. 짐작 가는 데 없냐? 가자. 뭐 이번엔 전투도 있네. 야, 이거, 레벨 1씩 올라가는데. 잠깐만. 한 장에 3으로 잡고 치면은, 이번 장을, 그래. 이번 장을 20으로 잡아. 5장이죠, 지금? 그럼 다음, 15장까지 50이라고 치면은, 아, 그렇게는 안 되겠지? 점점 이제 레벨 올라가는 폭이 늘겠지? 스토리상? 아, 눈사람몬. 어디까지 만들어놨을까? 아, 모르는 사이야? 그래, 뭔 동물인지 모르겠잖아. 아, 진짜 싫다, 솔직히 말해서, 얘는. 좀 심하네, 쟤는 좀. 여러 의미로. 아, 쟤도 근본이지, 보니까. 맞아, 나 디지몬 월드 할때 봤던 것 같아. 디자인이 너무 달라서 내가 좀 헷갈리는데, 그때는 저렇게 안 생기고, 약간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입도 좀 애교 있게? 꼬리가 공작새처럼 이게 돼 있었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약간 꼬리에 집중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꼬리가 뒤로 가니까 뭔지 모르잖아. 꼬리를 좀 이렇게 세워주면 좋았을 텐데. 눈사람 셋. 얘네 싸우는 거좀 보고 싶다. 쟤는 어떻게 싸울지 궁금하다. 이런 거 보면 참 그게 재밌네. 그 디지몬 월드에서는 스킬을 배우면은 내가 선택을 해서 쓰는 거였나? 다른 디지몬으로 스킬을 배워서? 그래서 난이 근본 스킬이 좀 궁금해. 저불 던지고 막 그러죠. 그리고 너는 스킬이 손으로 쥐는 게 다냐? 아니네, 손에서 에너지파가 나가네. 그렇지. 그 정도 나와줘야지. 근데 원래 이게 디지몬이 스킬이 하나밖에 없나 봐. 기절 공격 이래 스킬을 쓰면은. 겁나 밋밋하네. 디지클랜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소셜. 이런 거안 하면 안 될까? 나 빨리 스토리 봐야 되는데.
됐어. 이거 디소체 시즌 2에서 이때 건 비슷하네요. 그때 제가 길드를 만들어서 서버 10위 안까지 들어갔었는데 격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많은 길드원 분들이 많은 열심히 참여해서 덕분에 쭉쭉 올라갔죠. 그리고 내가 손절하고 나가버렸는데 혼자서 아직 그 게임 열심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난 재밌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길드를 만들지 않겠소. 미안하구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딱히 내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길드가 있어서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 당시 이제 길드가 조건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마다 막 나이 제한도 있었고 막 얼마나 열심히 플레이하느냐 이런 걸 봤는데 단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열어가지고 검토 안 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유죄는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댓글 다는 사람들은 나랑 다른 서버였거든요. 아, 다른 길도 들어갔는데, 아이, 만든 줄 알았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말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안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빼서. 그래도 길드장으로 잘 인수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플레이 하시는 분께. 뒤처리를 맡겼다 그러면 안 되지. 뒤를 부탁했기 때문에, 바톤을 넘겼기 때문에, 좀 죄가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래, 나는 뭐, 디도체 2는 볼거다 보고 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볼거다 봤고.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게 2명 공격이었나? 이게 전체 공격이었을 거예요. 그쵸, 2명 공격이죠. 근데 얘네가 점점 스파이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몬스터가 섞이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뭐냐? 이 게임 시작할 때는 내가 이제 그 댕댕이몬이랑 그 메탈 쏘는 녀석이랑 해서 걔네 후배로 들어왔는데 늦가기로 이제 내가 이 안경 쓴 놈보다 선배인 거 아니야? 선배 테이머지? 고로 내가 이렇게 이제 전투를 보여주고 알아서 이제 빨리 스토리나 하자. 아 이번에도 그냥 그거네요. 댕댕이 좀 데려와서 안고 있어야 되나? 왜 이렇게 짖는 거 같지? 아이고 우리 개새끼. 아휴. 아유, 무슨, 걔가 유제품을 저렇게 좋아하냐. 아유. 옛날에, 그, 전쟁 게임 할 때, 방송하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막 발에 똥 싸고 가가지고 내가 방종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좋았다, 솔직히. 저렇게,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지. 하지마. 하지마. 격돌이야, 무슨 스토리 볼 거야. 지금 나 나가면 쳐다도 안 보더니 문 닫고 들어가니까 진네. 이거 되겠지, 스태미너? 되겠지? 음료수가 6개인가 있을 걸. 그러면 200이니까 레벨업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되겠지?
아니, 스토리가 많은 게 아니라 스토리를 끌어. 열심히 보자. 좋아, 좋아. 웨이브 두 개인 거 너무 좋아. 금방 끝나. 한꺼번에 나와, 다 밀어버리게. 좋아, 좋아. 아, 스파이럴이 적어졌는데 원래 집 돌아갈 수가 없잖아. 너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사람인데? 킹 받네? 아,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토이 아구먼 아니야? 아, 토이 아구먼이야? 아, 블럭 아구먼 이런 것도 아니고 토이야? 그럼 좀 장난감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레고 아구먼. 저작권? 야, 근데 되게 대충 생겼다, 레고는 이제는. 몬스터 같지도 않아. 장난감 같긴 하네. 그렇네. 굉장히 화났어. 진짜 이게 디지몬이냐? 야, 나 데블몬으로 바꿨는데 좀 꺼져라, 소닉. 데블몬이 여기 서 있으면 얼마나 내가 든든했겠어. 난 선배인데 소닉 나오고 말이야. 에휴, 싸운다 그러네요. 근데 굳이 왜새 디지몬을 만들었을까? 디자인도 별론데. 있던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구몬이라던가 테리오몬 같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아니, 왜 그리 고슴도치야? 무슨 용이나 뭐 늑대 이런 것도 아니고? 세부 이해가 안 되네? 많고 많은 것 중에? 아, 이거 세 개야, 웨이브. 그 케미야. 야, 빨리 다 밀어버려. 아하. 근데 이게 저기 다섯 마리까지 나오는구나? 우리가 다섯 마리니까 나오겠다 싶긴 한데. 옛날에 다섯 마리. 근데 이거 디소체 시즌 1이 더 나은 것 같다. 그 진영에서 재밌었는데, 나름. 진영을 짜서 앞에 있으면은 뭐 이제 튼튼해지고 뒤에 있으면은 약간 이제 데미지가 세지는 그거 없죠 지금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나름 재밌었는데 보는 맛이 있었는데 그거 약간 뒤에다 한명 두면은 그 뒤에다 두면 한명 데미지가 엄청 상승해서 과격히 쓰면 한 번에 막 전멸시키고 약간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왜 이걸 뺐을까?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랬나? 밸런스 맞추기 어려워서 그랬나? 막 탱커도 엄청 튼튼한 애 갖다 놓으면 걔가 혼자서 데미지 다 받아주고 약간 그 재밌었는데 나름 하긴 그거는 디지몬이 이제 건담 같은 애들 쓰면은 화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잘린 것처럼 그건 좀 그랬었는데 에렉몬 멋있어 고양이가 더 세겠지, 데미지는? 고양인데? 쟤는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어우, 야. 좋아.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 댕댕이 좀 달래주고 와야겠습니다. 잠깐 녹화 끊을게요.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갑시다. 보스네? 제가 그러면은 쟤 성숙이 아니잖아. 저 목록 그 도감 봤을 때 성장기 아니었어? 근데 보스야? 보스였어? 그냥 뭐 진화가 중요한 게 아니지. 중요한 건 열정이지. 아우, 방송만 키면은 자꾸 정신이 사납네. 하긴 내가 방금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떠드는데 걔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세다. 이 크리 20% 방어 20%가 은근 좋다. 능력만 보면은 이 방어력 20%랑 공격력 20%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진짜 괜찮네. 보스, 보여줘. 이걸로 가자. 그렇지. 오케이. 야, 우정 필살기 쓸 수가 없다. 업적 나왔고요. 메인 스토리 5장 클리어. 스토리 맞아? 스토리가 안 나오는데? 뀨.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기포보스 다행이야. 좋은 파트너가 됐네요, 둘은. 애완동물 사육금지. 무슨 파트너야. 겁나 편하긴 하다. 근데 얘네도 나이를 먹나? 디지몬도? 포켓몬은 먹는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디지몬은 뭐 디지털 생명체니까 안 먹나? 업데이트가 실시됐다. 그러하다. 이제 없다 신캐릭. 그치? 뭐 조사하러 간대. 그렇지. 대량의 스파이럴과 마주친다. 와, 개징그럽게 생겼다. 뭐냐? 데이터몬이야? 이름이랑 약간 매치가 된다, 디자인이? 다음 주에 개방됐습니다. 다음 주에 주인공 얘네. 계속 파트너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자. 권장 레벨 몇이었지? 몇이든 뭐가 중요해. 야, 너무 대충 찍은 거 아니니? 도트를 뭐 저렇게 찍었어. 피카츄처럼 찍지 그냥. 이렇게 어차피 서 있잖아. 이쪽 보행하고 있잖아 지금. 잼민이 아는 사이였구나. 맞아. 좋아, 동료가 늘어서 좋다네요. 근데 적이 없어서 심심하다. 굉장히 전투적인, 실전적인 모습, 후전적인 모습 좋고요. 소문이 구라일 수도 있잖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만 서둘러, 그만 인사해. 지금 캐릭터 얼굴 나오는 것 중에 파트너가 안 나온 게저 아줌마 한 명뿐이죠. 아줌마로 하면 안 되지. 어찌됐건, 저 아가씨 한 명인데, 쟤도 있지 않을까? 뭔가 흑막이라던가, 파트너가 있다던가, 파트너가 강하다던가.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쵸?
빨리빨리 쓸어. 쓸어 담아, 쓸어 담아. 도서관에서 전화를 비우네. 나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다, 야.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니까. 쭉쭉 가자. 기절주의, 암흑주의. 야, 불편한 것만 있네. 딜안 들어가는 거. 기절하면은 딜을 못 넣고, 암흑 걸리면은 딜이 이제 미스가 뜨죠. 아, 이거 한 번에 잡아야 된다. 광역으로 잡자. 다행이야. 아, 저런 거 동레벨대로 만났으면 짜증날 뻔했겠다. 속내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하다. 빨리빨리 손도장 찍고요. 마무리합시다. 야, 너무 좋다. 얘네 둘이서 잡아주니까. 시꺼먼 놈들끼리. 칙칙한 색깔이지만 성능은 좋아. 땅크도 잡아주고. 땅크보다 강해. 근데 저 땅크 디자인이 되게 잘 어울린다. 코가 그참네 저걸 본 이후부터 느낌이 좀 쎄할 것 같은데, 탱크를 볼 때마다. 아, 이걸로도 돼? 아, 400이면 되는 거야? 아, 캔? 어, 나 9개나 있었네? 자, 쭉쭉 갑시다. 사장에서, 사장 초입에서 스타트 끊었죠? 두장 보는데, 스팀이 두 번만큼이니까. 아, 보겠는데! 지금 6장이지. 8개 있으니까. 4개로 치면은. 아, 한 장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구나. 8장. 되게 다 보겠지. 몇 장이나 있어도. 아, 근데 스토리를 되게 길게 잡긴 했다. 이게, 해놓는 것도, 만든 입장에서 귀찮았을 텐데. 기존 게임들은 대충 끝나고, 약간 이제 비슷한 것만 계속 나왔었는데, 뭐 세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쭉쭉 나왔었죠. 그냥 종류별로 맵만 바뀌고. 그리고 이제 다 깨면은 한 바퀴 다시 돌려서, 노말 깨면은 정의 깨고, 뭐 이제 뭐 어려움 깨고 뭐 이런 거. 처음 맵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몬스터는 강해져 있고. 빨리빨리 가자. 어, 좋아, 좋아. 야, 도서관이 정말 크다.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자. 야, 왜 어때? 포인트인데. 5에 21? 야, 이거 레벨을 상승폭이 별론데. 아, 몬스터는 엔딩까지 갈것 같은데, 스태미너가 갈지, 그게 제일 관건이네. 보다 보면 스태미너가 차니까, 30분 하면 10차죠? 그럼 2개 더 보는 거니까, 되겠지? 어, 아, 좀 많이 부족하네. 어, 아, 나 이렇게 많이, 많을 줄 몰랐는데. 8장쯤에서 끝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너무 지금 용두삼이야. 뒤로 갈수록 끌리고 있어.
잡아라 잘. 나좀 기대어 있어야겠다. 아이고. 아유. 이거 괜찮네. 난 사실 게이밍 마우스로 바꾸고 원래 이제 일반 마우스 썼거든요. 솔직히 뭔 차이인지 모르겠거든요. 되게 이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크다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의자는 편하네. 의자는 겁나 편하네. 대체 이게 어디가 게임에 최적화된 의자인지 모르겠는데 기대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우, 씨. 마이크를 좀 일로 가져오자. 요즘 이제 풀 영상 하나에 편집 영상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방송할 때보다 편집할 때가 더 피곤한 것 같아. 근데 편집 영상을 올리고 편집 영상이 조회수가 더 좋았는데, 확실하게. 요즘은 그냥 풀 버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속이 없어. 좀 두고두고 기다리면은 더 늘겠지? 편집 영상은? 영상 이제 노출이 되면 영상이 짧으니까 편집은. 어떻게 잘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그게 좋았는데. 풀 버전 안 올리고 편집 영상만 올렸을 때 약간 그 예전에 그 언데드 호드, 이제 아우더드 영상이 전체가 다 편집이 들어가니까 약간 누군가가 노출로 한번 클릭했을 때내 영상을 보고 내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있거든요. 난다 편집이 돼 있어. 이렇게 짧고 지루한 부분도 많이 잘라냈고. 근데 약간 풀버전 영상은 좀 미심쩍단 말이지 이제는. 옛날엔 계속 다 풀버전이었는데 또 영상 몇개 만졌다고 풀버전은 뭔가 이제 부끄러워. 화장 안 하고 약간 여자가 화장 안 하는 느낌이야. 풀버전은 뭔가 민낯이야, 민낯. 도중에 막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잘려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내가 녹화를 끊었다가 편집 프로그램 붙이긴 하는데 이어서. 조금 그렇다. 쭉쭉 가자. 이번에 스토리만 있네? 와, 왜 너희 카페야, 아직? 아, 쟤 우유 마셔, 저 디자인으로? 쟤도 노병인가 보구만. 아, 맞아, 돌몬이었어. 근데 이름은 돌몬인데 왜 철을 뱉어, 돌을 뱉어야지. 알았어. 얘네 서로 만나서 자기소개하는 거지 내가 봐야 돼? 어? 야, 아까 그 여자애랑 쟤랑 아는 사이였던 거는 다 편집됐잖아. 스킵됐잖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여기 왜 14까지 있어? 11까지 있어야지. 빨리빨리 가. 이두 웨이브짜리다 딱. 스파이럴과 디지몬은 뭐가 다른 걸까? 말을 하나 못하나 차이... 포켓몬과 디지몬의 차이네. 너무하네. 근데 여기 지금 팀이야. 심지어 포켓몬이 더 많아. 아, 포켓몬, 아, 야, 디지몬이 더 많아. 쭉쭉 가자. 아, 왜 이렇게 늘려놨어, 갑자기? 6개를 더 늘려놨어. 1.5배잖아. 아, 너무하네, 진짜. 저런 이벤트를 보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계속 봐야 되는데. 에템은 빼고 해도 되겠다, 파티에서. 그럼 딜로스가 오히려 안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셋씩 나오면 내가 두명 때리는 스킬인 게 의미가 없지. 한 놈이 남는데. 지 공격력 상승. 고양이 발. 냥냥 펀치 좋아. 가자. 수수께끼의 그림자 전혀 안 보인다. 뭔가 느껴진다. 나도 봤다. 일그러진 방이 있다. 보스 방인가 봐. 책장 좀 옮겨달라. 야, 데블몬 있었으면은 혼자 밀어줬을 텐데, 한 손으로. 아, 씨. 손이 개쓸모없어. 솔직히 저 가시 박히는 걸로 괴물 어떻게 이겨. 저 그냥 고문 기술이지. 아유, 둘 나왔는데 3인기 쓰네. 자식, 내가 건드려줘야겠구만. 1초라도 아끼기 위해. 크리트면 너무 좋다. 20%는 상승해서 너무 좋아. 같은 거 중복을 안 되나? 안 되겠지? 그럼 대불문 5마리 하면 크리 100%뭐 이런 거안 되겠지? 그 아이템으로 20% 맞추고. 한 놈을 이제 데미지로. 제 고양이. 엄청 셀것 같은데? 돌아가, 돌아가. 재료는 흥미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스토리야. 가자. 쭉쭉 가자.
링크즈 스토리가 어땠더라? 스토리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세상에 균열이 생기고 디지몬이 나타나서 처리하고 그런 거였나? 소울 체이서는 디지몬 세계로 가서 디지몬들을 쓰러뜨리는. 와, 내 말이야? 얘는 현실에 나타나서 디지몬도 아닌 게 나온 거거든요. 약간 흥미가 갈 수밖에 없어.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 공식 게임이. 나중에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지나가냐, 점점? 기대치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솔직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포켓몬스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게임을 뽑아내니까, 진짜 전작보다 훨씬 재밌게 안 나오면은 짜증난단 말이에요. 좀 화나. 돈 주고 샀는데, 전작이랑 별 차이도 없고 그러면은. 얘는 솔직히.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디지몬은. 추억을 되새기면서. 근데 포켓몬은 지금도 현역이란 말이죠? 걔도 현재 진행형으로 사람들이 막 즐기고 있기 때문에, 현역인데, 얘는 이미 관 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면, 와, 이게 아직도 나와준단 말이야? 한번 추억을 한번 빼고 가야겠다. 감기 걸렸나,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 권장 레벨 25다, 25. 금방 올라가네. 25면은, 성숙인가? 성숙존으로 왔구만. 내 생각에 이 조합 시너지 생각하면은 60대까지 이제 완전체 존까지 비빌 것 같거든요? 너무 조합이 잘 나와서 인간적으로 크리티컬 반격 방어 공격 야 대박이야 솔직히 4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네 그 물고기처럼 생긴 애들 걔들도 이 능숙 시너지인데 걔는 상태 이상 면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좋다 야 불사조라고 화염 내성 있는 것봐 아, 그러면 너무 좋긴 하네. 잘했어. 야, 너왜 이렇게 세냐? 묘하게 렉 걸리는 것 같단 말이야? 아, 나오지 마. 혹시 자꾸 기어 나와, 이씨. 스토리. 마지막 보스는 스토리랑 보스네? 그 사이는 전부 다 몬스터만 나오고? 말왜 이렇게 잘해? 근데 오토가 갑자기 대화를 빨리 넘긴다? 뭔일 있었는데?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얘는 근데 뭐야 그러면은 얘도 성장기인가? 조그만하니까? 조그만 거 맞아 근데? 조그맣겠지 디자인이 이게 조그만 게 아니면은 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게 거의 뭐 사이즈가 측량기급이라는 건데 조그만 거겠죠 기계 데이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얼굴이 아니야 캡테리몬처럼 생겼잖아. 쭉쭉 가자. 쭉쭉 가자. 달려.
아, 힘내자. 오늘만 나가면은 주말이다. 행복한 주말. 집에서 잠, 뭐야, 야, 데이터문 완전체야? 그냥 막 넘기다 큰일 날 뻔했네. 완전체야, 쟤? 와, 진짜? 야, 큰가 보네, 그러면은? 와, 그럼 걔 징그럽게 생긴 거다. 눈 엄청 큰거 아니야, 그러면은? 작아도 징그러울 텐데. 알아서 잡아라. 자동 돌려도 그냥 뭐, 거의 50%, 100%다, 야. 아, 뭐야, 저건 또. 에테몬이 빠져야 돼. 에테몬 너무 약해. 진화 한 단계 차이까지는 약간 이제 뭐 레벨도 낮긴 하지만 조합벌이 조합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조합이 더 중요한 것 같네. 한 단계까지는. 지금 여기서 궁극체되는 게 에테몬 뿐인데 에테몬이 빠져도 스토리 정도는 다 보겠지. 설마 궁극체로 진화해야지 볼수 있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아무리 스토리 잘 만들었어도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저 스파이럴의 한계에 달렸다 저 스파이럴의 강함에. 이거 엔터로도 넘어가죠? 애플레이어? 와 겁나 편하네. 뭐야, 쟤는 기술이 왜 치는 거야? 당연히 효과 없겠지. 기계한테 왜 치면 뭐해? 아, 데블몬이었으면 이런 소리 나오기도 전에 이미 손으로 저 새끼 부셔버렸다. 악력으로다가 그냥 기계 찌그러뜨렸다, 그냥. 아씨, 미개한 녀석. 고슴도치로 뭘 이겨? 씨, 막 가시 던질 거야? 새똥이한테? 얘가 빙글빙글 돼서 부딪히면 가시 다 부러지겠다, 야. 부러져서 자기 피부 뚫고 막 살에 박히겠다. 야, 끔찍하다, 끔찍해. 그 있지 않았나? 뭐였지? 고슴도치의 천적인 동물인데, 아니야, 고슴도치 말 그것도 있었지. 무슨 매였는데? 벌매였나? 막 이제 벌들이 침으로 싸도 막 이제 깃털이 촘촘해가지고 안 통한다 그랬었나? 야, 이제 그런 느낌으로다가 상성 딱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할 말이 없으니 헛소리를 하네. 빨리빨리 쓸어버려라. 어우야, 데미지 아주 훌륭해. 그래픽 오류난 것처럼 생겼어. 별 하나씩 안 주는 거 거슬린다. 쭉쭉 갑시다. 7장부터 좀 크게 진행할라나? 빨리빨리 가자. 그렇지, 고고고고. 와, 한 방에 잡았어. 좋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이름이 뜨네? 몬스터 이름이. 기계 스파이럴들은 영어로 떠.
강력하시다. 이거 루비로 못 채우나? 스태미너? 루비로 스태미너 아이템을 사면 되는구나.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네. 스태미너 그 음료수를 루비로 사면 되네. 아, 좋아. 보기만 하면 되네, 그럼. 아, 자꾸 왜 고르게 되지? 데빌몬 보면은. 벌써 1시간 지났고요. 1시간 많이 넘었네요. 아니야, 많이 본것 같아. 캐릭터 둘더 보고. 블록크 봤네? 야, 네 마리씩 나와. 나중 가면은 5마리씩 나오겠어. 아, 뭐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강립으로 잡으면은. 조금 거슬리네. 보스다. 얼음 만져줘. 얼음 만져줘. 아,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 뭐야, 보스. 아, 뭐야? 깝때리면 겁나 세고요. 쭉 달리자. 다음 짝이다. 라이트닝 파 하울링. 장난하냐 진짜. 어떻게 그걸로 이겨? 야, 무슨 침이랑 짖는 개 짖는 소리로 이겨. 얘는 진화 해도 무슨 고양이로 변하잖아. 왜그 고양이야? 겁나 약해 보이는데. 갇혀버렸다. 야, 설마 다음 장까지 이걸 끌고 가냐? 아니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다음 장 스토리 진행해. 제발. 도와줘. 나 갇혀있어. 이번 장에서 끝내줘. 아, 그러지 마. 들어가 있어. 이대귤로 뭐, 이대귤로야 메가맨이야? 진짜, 씨. 이상한 애랑 갇혔잖아. 지금 완전체랑. 다음 장이 해방되었습니다. 데블몬으로 보자. 쭉쭉 데블몬의 시대야. 야, 잠깐 졸았네. 6먹네 이제? 스태미너 몇 먹던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토리나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 처음 보는 스파이럴이 있어? 이거를 대사문으로 알려주는 게 어딨어? 야, 뭐야? 난못 봤어. 맞았구나. 니가 좀 싸워라, 완전체야. 스미마셍. 의외로 되게 예의 바르네. 이 얘가 있으니 괜찮아. 데블몬이 있으니 괜찮아. 이름 외웠어, 데블몬. 했다. 가 있자. 앉아 있으려니까.
뭐야, 둘이야. 아이고, 잘 깼다, 야. 아유, 가자. 권장 레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빰빰빰빰빰빰빰. 야, 많으면 오히려 더 약한 것 같아. 적으면 오히려 튼튼한데. 아, 불좀 켜야겠다. 그렇지. 쭉쭉 가자. 다음 편이 스토리다. 대체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스파르를 보기 전에 스태미너가 다 닳아버리는 거 아닐 것인가? 데이터몬이 뭐길래 나랑 같이 가둬놓은 것인가? 저렇게 징그럽게 생긴 것인가? 왜 내가 에렉몬이 뭐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저게 팁이야? 아, 에릭몬 좋아하는 걸 저도 써놨어. 아, 팁이라고 안 써있었나? 지금 날카로워. 전부 생각했는데, 이런 디지몬 같은 게임은 진화된 거 나오면 안될것 같다. 진화된 게 나오니까, 진화는 맛이 없잖아, 에테몬 같은 놈들. 진화가 안된 것만 나와야지, 내가 진화 키우는 게지. 나중에 열심히 키워놨는데, 가챠 한번 돌리니까 더 좋은 거 나오면은 기분 나쁘잖아. 열심히 키워놨는데, 또 완전 지궁국체 이런 거 나와. 그 겸이야. 야, 얘는 잘 맞나 보다. 다쿠미군, 빨리 구하러 와. 다쿠미밖에 없어. 야, 쟤말잘 듣네. 나 진화도 알려주고 되게 착한 애야. 약간 까칠해 보이는데 성질은 고운 아이지. 돌문 가면 심심하다. 난 뒤지게 생겼는데 저 개구리 같은 거. 완전체랑 같이 있다고 저 사늘한 곳에서. 레벨 10짜리 고슴도치랑 같이. 아, 왜 이렇게 저 주황색 메탈 그레이브 보면 이질감이 있지? 쟤도 근본인데. 너희가 힘을 모아, 우린 파트너니까 다내 덕이지. 이제 맞아, 에릭몬도 이 정도는 찍어줘야 돼, 도트를. 디지몬의 기척. 잼민이가 갇혀있어.
어떡할 거야. 야, 말도 안 하고 들어가, 그냥. 짜증도 안 내고. 착한 녀석이야. 와, 저렇게 쉽게 지나해? 약간 이제 뭐, 벽돌, 다마고치 같은 거 들고 막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거? 진화해 하면 저기 제가 알아서 진화하는 거야? 그럼 쟤는 왜 있는 거야, 저 옆에 있는 애는? 쟤 혼자 알아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선택장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못 하나 보네요, 뒤집어 혼자서는? 빨리빨리 지나가자. 나 지금 피곤하다. 빰빰빰 빠바밤. 어제한 게임도 그렇고 디스가이아? 노래가 왜 이렇게 좋냐 다 요즘 게임들이. 요즘 게임이 아니라 디스가이아는 찾아보니까 20년 전 게임인 것 같은데. 어째 내 맘에 속 든다 했던 20년 전 게임이었어. 왜 이렇게 난 요즘 게임 재미가 없어? 솔직히 옛날 게임도 재밌는 것 같은데 나는. 아, 캔 까. 까까까. 나를 저 괴물한테서 구해줘. 저 데이타몬한테서. 나 생방송 킨거 맞아? 보기 싸하지 기분이? 감지능력이 뛰어나구만. 나 분석하고 있어 지금. 데이터 모으고 있어 지금. 공짜로 모으고 있어. 어떡할 거야 저거. 데이터 대시보드로 가야겠어. 맨날 게임 방송이라고 하고 이상한 이미지 띄워놓고 방송하니까 뒤집어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군요. 아유, 이거. 아이고, 이거. 내또 혼자 떠들고 있었는데. 뭐 했어? 나 지금 뭐한 거야? 에? 어? 아, 이러지 말자고. 아, 진짜. 킹 받네.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맥 끊어서 미안한 부분이고요. 어제 맥 끊은 김에 진화시키고 가챠 한 번만 돌리죠. 어차피 스팀으로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가챠 돌리고 노티스만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디지몬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기절할 것 같기 때문에. 아, 뽑기로 가는 거구나. 자, 근데 뽑기에서 뭐 나오는 거야, 애초에? 아, 디지몬 뽑겠습니다. 궁금하다. 이거 뽑으면 되나? 아니, 나 이런 애는 갖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지나는군요. 침착이야, 나 싫어. 얘는 뭔데? 용기 아니냐? 용감? 둘다 싫은데, 일단 이거 한번 뽑자. 이거는 두번 뽑았으니까. 딱 들이대. 터치해주세요. 성숙이 셋, 넷, 다섯. 야, 성숙이 다섯? 성숙이부터 보여줘, 그리고? 선인장몬. 해바라기몬. 해바라기 모였네, 진짜 이름이? 찌찌뽕. 선인장 되기 전몬. 위자몬. 너가 진화하면 그거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안 뜨네, 진화 단계 그게. 와. 이게 뭐야? 이건 복싱이야? 무에타이야, 뭐야? 와, 아르마. 그래, 이렇게 이름 지으면 외우기 쉽잖아, 아르마딜로. 너또 왔니? 잘 오고.
와, 똥문. 아, 왜 이렇게 중복이 많니? 와, 박쥐다. 이거 얜 다른 애로 변하네? 와, 너, 왜 이렇게 많냐, 진짜? 근본이 엄청 흔해. 저 캡테리몬, 텐타몬 몇 마리야, 지금? 와. 궁극체로 지나는 애는 없는데? 궁극체 지나는 애는 그게 뜰거 아니야. 횟수가. 그 뭐냐. 주황색은 2개 떠야 되고, 파란 거는 3개 떠야 되는 거죠? 그, 모습 나오기 전에. 없는 거 아니야? 보자, 한번. 그러면은 나는 딱히 보고 싶지 않은데? 획득순.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니? 똑같죠? 다음. 이것도 이제 완전체까지. 세 개면 다 완전체인 거 아니야? 얘가 왜 그. 넌잘 피해간 거 같다. 야, 솔직히 그총 쏘는 애는 만들 생각 없긴 했는데. 아, 얘 선인장이랑 비슷한 계통인가 보다. 얘랑. 아, 이건 알까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 얘도 있었어? 아, 저번 알까기가 잘 나왔네. 이렇게 보니까 딱 느껴지네요. 굉장히 잘 나온 거였구나. 지나고 가자. 지나하자고. 가자! 왜 이렇게 조용해? 야, 빵끄 놓는 것 봐. 아, 좀 징그럽고요, 아저씨. 모기몬. 야, 레벨 상한 20이나 올라가네? 우정도 99, 체력 600, 데미지 260, 방어력 170, 스피드 2. 오, 이제는 이제 두 마리 맞추는 기술에도 기절이 들어가 있고요. 강력 데미지 100% 이상. 좋아요. 더 이상 지나시킬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강화나 해, 그럼. 한계 돌파 되나? 일단은 강화하고 보자. 와우. 많이 세진 것 같다? 너도 레벨을 막 100까지 찍고 그럴 수 있어? 아, 한계 돌파가 있네. 이거 하고 해주면은 레벨업 되네? 잘 봤고요. 스토리 보러 갑시다. 더 강해졌기 때문에. 아, 근데 이번 멤버 중에 좀 바꿔줄 애가 있나? 나쟤좀 싫은데. 저 원숭이. 능숙이네 없어? 능숙에 뭐 이제 시너지 받는 애 없어? 다 똑같은 것만 나왔지, 솔직히 말해서. 너가 있네. 너 뭐야, 능력? 아, 화상 무효화야? 꺼져. 너는 스킬봉인 무효화. 꺼져. 아, 이럴 거야, 지금 나한테? 아, 뭐야? 너 능력도 없어. 아이씨, 뭐야? 아, 무효화 말고 능력치 올려줘. 선방 필승 아니겠어? 무슨 무효화야, 무효화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 참. 마음에 안 들어.
야, 이제 80인데 스토리 정도는 깰수 있겠지? 믿고 있겠네. 무기몬. 하. 와, 궁극체 있으면은 몇 가지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에테몬이 60대니까 궁극체가 있는 애들은 60이면은 완전체에서 지나가 완전체까지. 아, 모르겠다, 씨. 와, 생긴 것봐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기절 공격? 이게 이제 스킬이 좀 나오겠네? 보자 좀. 궁금하다, 나도. 악몽의 말투. 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디자인? 이름? 냥냥펀치가 가장 마음에 들어. 양펀. 그렇지. 양펀맨. 근본 조합. 약간 잠이 깼어. 좋습니다. 아, 이번 16까지야? 다행이다. 전부 다1 났다. 그러면은 저 데이터몬 시리즈만 지금 32개 정도 있는 거야? 스테이지가? 미친. 여기 도서관에 있나 보네? 얘네들도. 과자 셔틀. 사람이 있어. 와, 솔직히 얘는 디자인적으로 너무 믿음이 안 가. 야, 솔직히 여기 맵 30대라는데 얘 너무 힘 빼는 거 아니야? 비장수단 하나씩 있나 보지? 여기서 놀라면은 30분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도서관에서 놀라면은. 와. 상태상 무효도 있어? 아, 두개 무효라고? 그렇지. 아유, 고양이 강하다. 개수를 보니까 이 묘티스몬이 고양이보다 두배 센가 보다, 데미지가. 개수 포함해서 이게 105%고 이게 뭐200 넘을 거 아니야. 두배 넘게 세겠네, 그럼. 아,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어찌됐건 많이 세진 거 같네요. 하긴 이 정도 세줘야지. 이 위도 하나 있을 텐데. 나는 궁극체로 지나는 거 나도 완전체만 길러야겠어. 완전체가 얼마나 정이 가는 단계인데. 그 위는 너무 강해. 솔직히 궁극체 5마리 들고 다니면은 조잡해. 디자인도 그렇고. 하여튼 완전체 5마리 믿음이 가잖아. 딱 이제. 근데 궁극 달려있는 놈들은 솔직히 한 마리면 충분하다고. 깔끔하게. 불가사의한 존재야. 근데 진짜 호기심을 자극하는군. 야, 강한데? 빨리빨리 다 밀어버리자고.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야. 지금 꽤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되니까, 시너지 받는, 능숙, 시너지 받으니까,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딱 이제 다밀것 같은데, 밀 만큼. 개수도 좋고 기절도 붙어 있고 스킬 둘다 기절이죠 지금.
이거 내가 가진 디지몬 중에 기절 면역 시켜주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기절 면역을 시켜주는 애는 흔치 않다는 거 아니야? 괜찮네. 엄청 좋은 거네, 그러면. 예스. 에이, 그건 좀선 넘네, 이 새끼 이거. 발톱으로 긁어줘야겠네. 헤헤헤헤. 뭐 빨리 좀 구해줘. 왜 이렇게 안 귀여워? 미친놈들이 도서관이 아니라 무슨 미궁에 왔어? 앨리스본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단 말이야. 빨리 가야 돼. 어떻게 들어왔냐? 아까 걔 길쪽으로 들어왔나? 진화해서 커지면 가능할지도. 아, 얘 진화하면 고양이로 안 변하고 커져? 아, 그래? 자, 엄청 센가 보다. 하긴 뭐 입에서 쇳덩이가 나오면 세겠지. 캐논볼이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 메탈 캐논볼이. 나 발더스 게이트 풀 버전 4화 오늘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편집해서. 우린 동료니까. 아야, 그 동료들 이상한 거 쓰지 마. 야, 뭔가 기절도 되게 X자로 해서 좀 멋있게 나가는데. 마음에 들어. 아, 웃기지 마. 아, 씨, 풀어, 빨리, 감전. 어디서, 씨, 감전이야, 씨. 너도 전기 공격해. 감전 안 당해도. 아, 그거 좀 에바죠, 진짜. 미친 게임인가? 아, 100 들어와, 100. 한번 붙어볼까? 진화했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하, 나가 능숙 시너지 받는 거 하나 떠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그 상태 이상을 좀 번갈아 가면 쓸까? 9000 들어간다. 근데 사레벨이면 내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세비가 저번에 잡은 게 1레벨이었죠? 며칠 전, 어젠가, 며칠 전인가 잡은 게. 그럼 겁나 센거 아니야? 1분 동안 때렸는데 10분의 1 깎았어. 이거 죽는 것보다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잡을 수 있냐 시간 안에? 오 평타 3000 크리 안 뜨고 너거 너의 크리 확률 생각하면 떠줘도 감사할 것 같은데. 14000, 좋아!
야, 너 얘가 데미지 다 들어가네, 쟤 혼자서. 스킬 한 번으로 2분 30초 동안 때린 거에 4분의 1 들어갔고요. 아, 겁나 약해. 다늘기 가진 놈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렉 걸리는 거 봐. 미쳤어. 이거 칩에 힐이 있는 디지몬을 사용해서 체력이 많은 칩을 주고 힐이 있는 디지몬을 사용해서 버텨야 된다 그랬는데 나 지금 그런 계통 하나도 없거든요? 다 심지어 다 탱커도 애템은 하나뿐이고 다 딜러인데 내 말이 다 이거는 팁을 바꿔야 돼. 무조건 딜로 가야 되네. 깰라면은. 아, 겁나 약해. 반피밖에 못 가잖아. 뭐야. 20초 남았는데. 루트스몬 반피도 안 달았어. 반피는 깠다? 아, 아슬아슬하게 반피 깠다. 아, 우정 필살기 쓸걸 그랬네, 내가. 이거 시간 들어가지 않나, 따로? 어, 쓸수 있네? 와,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크리 떴는데? 쓰레기네. 도움 좀. 메인이나 깨자. 아직 갈 날이 멀었다. 10레벨까지 있는 걸로 하는데 4레벨한테 고전하면 어떡해. 준비, 준비. 가자고. 아. 엄청 몰려온다. 신종 디지몬이란 뜻이야. 뭔 소린지 모르겠다. 너는 감지 능력이 뛰어나고 예민한 것 같다. 그쵸, 얘가 잘 발견하죠? 스파이럴을 느낀 게 아니야. 뭔 소리야? 오, 얘 착하는가 봐. 도와준대. 계속 안 도와줘서 난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 생긴 것 때문에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닌가 본데? 목소리도 약간 점잖아 보이고. 역시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쟤는 좀 심하긴 했어. 저기다가 테이프라도 붙여놔야지, 눈에다가. 저렇게 생기면은 욕먹어도 싸지. 아, 이건 좀 심한가? 아. 아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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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쭉쭉 가자고. 이 스토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1시간, 1시간 30분. 열심히 달리자. 단한 삼팽. 하울링 파워 메탈. 너뭐 캐논볼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까는? 다 같이 온 거야? 나는 겉다리인가?
긴장감이 너무 없구만. 빨리 해치워줘. 버스 태워줘. 동료가 아니다. 이거 다음에 디지몬 게임 나오면 얘네 같은 애들이랑 이제 같이 싸우고 그런 것도 있겠다. 점점 진화하고 있잖아, 게임이. 야, 근데 디지몬 모바일 게임이 돈이 되나 봐, 엄청. 계속 진화하는 거 보면은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IP 파워로 해도 약간 각이 안 나오면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점점 잘 만들어 게임을 아주 만족스러워 나는. 솔직히 그냥 게임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재미없다 그랬을 텐데 디지몬이니까 후하죠? 다음에는 약간 이제 다 나오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괜찮았던 거. 복잡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지. 레벨을 뭐 이제 궁극체를 찍거나 완전체 찍으면은 이제는 뭐 어느 단계 도달했으니 뭐가 풀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컨텐츠 하나씩 개방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직까지 힘을 숨기고 있어, 얘네가. 아직 이 디지몬 게임을 힘을 숨기고 있어. 다음 작품에서 무언가 더 있을 거야. 아주 감동의 파노라마가 나올 정도로. 참 진화하고 있어. 이게 참 좋네, 근데. 소울 체이스 할때그 조그만한 애들의 머리만 살짝 크고 약간 아기자기해서 나왔잖아요, 디지몬 게임으로. 링크즈라고도 나오면서 3로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내가 컨텐츠 너무 없다고 금방 접긴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쭉쭉 가다 보니까 다음 게 있으면 용기가 솟아. 당연하지. 몰려 다니는데 더 세겠지. 상대는 3명인데 지금 여기 5명 포함해서 더 몰려 다니고 있는데. 또 이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몰려다니면서 약간 자신감이 늘어서 나드는 성격이 있고, 몰려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몰려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성격. 쭉쭉 가자. 아, 그만 나와. 내가 졌어, 그만 나와. 기껏 진화시켰는데 저 4레벨도 못 이기고 말이야. 한심해서 이거 쓰겠어 이거? 음료수나 먹어. 쭉쭉 가자. 대체 뭘 어떻게 끝내려고 여기서 저 데이터몬한테서 2장을 쓰게 하는 거야, 2장을? 다 이제 뭐 거대한 어둠이 나오는 건가? 이게 끝나면 다음 그 장에서? 그런 거겠지. 왜냐면 애들 다 모아놨자 지금. 에덱몬 빼고 다 왔죠. 에덱몬은 신입이기 때문에 약할 테고. 약한 놈들 빼고 지금 다 모인 거 아니야? 여기서 전멸당한 다음에 아, 시리어스해지는 건가? 살짝 기대해 보겠네. 아, 무슨 타조한테 쳐맞고 있어? 거대 개수 주제. 아, 극혐이네 진짜. 민망해서 이거 원. 어우, 너무 아름답고요. 되게 세다. 가자. 아직까지 레벨 35야, 적중 레벨. 달려, 달려, 다 찢어. 다 찢어! 찢어, 찢어, 찢어! 사실 저 데미지 올려준 그 용이 하나 있는데, 저 능숙 계통 중에.
그 녀석 얘네가 그거랑 호환이 안 되는 기술이니까 얘는 기술 쪽이고 얘가 힘이죠 지금 불사조가 아 조금 애매하네 그래서 양펀 양펀 강력하고요 나와봐 나와봐 싸게 나와봐 지금까지랑 다르다고? 쟤가 뭐가 달라요? 어떻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장난하나? 뭐야? 아니 씨. 야, 너 개수 좀 보자. 너왜 이렇게 세냐? 실장 클리오? 저렇게 셀 놈이 아닌데 내가 투자를 별로 안 했거든요? 왜 저래 저거 데미지? 아슬아슬하게 딱 되는 건가? 힐이? 공격이 튕겨져 나가. 아, 웃기지 마. 한 방에 죽었는데. 침봉 다이브? 바와 메탈. 야, 솔직히 지금 이 성장기 애들 수준이면은, 테이머가 몽둥이 들고 가서 싸우는 게더 나은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돌감은 쟨 이해하겠어. 저 쇳덩이 던지는 거 보니까 저 덩치로. 솔직히 이런 애들보다는 아직 테이머가 더 세지 않아? 그렇게 치면은 저 스파이럴도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나쁜 디지몬은 아니지. 그래? 좋아, 좋아. 해산해. 아, 근데 뭔가 사건이 터져줘야 되거든?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래야지 좀 빨리 진행되지. 이러고 헤어져서 또 카페에서 만난 다음에 또 사건 터지는 거야? 그만하자, 그런 거는. 무슨 소년상정, 김정일이야? 뭐, 래퍼 소리가 비슷해. 고마워. 아, 진짜 헤어졌어. 이 새끼들 또 카페에서 만나려고. 봐봐. 카페잖아. 아. 아직까지 지내 못했냐? 아, 얘 지나하던 말도 관심 없어. 어휴, 진짜. 스파이를 언제 잡을 건데? 야, 이거 완전 그거야. 기존에 이제 스토리가 약간 이제 단편 영화였다면은 얘는 천년만년 가는 스토리야, 진짜. 20년 동안 연재하는 스토리라고, 이거 뭐야. 지나가는데 하나 쓰고. 터널인가? 갑자기 빨려 들어왔어. 뭐야. 언더월드가 뭐야? 수수께끼 공간이야?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실력 테스트인가? 둘다 힘내. 야, 적중 레벨 생각하면은 질것 같지 않은데. 새로운 게 풀렸어요. 언더월드. 오늘 언더월드 보고 좀 스토리 보다가 끊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만 보다 끊게 생겼다. 야, 뭐야, 이거. 권장 레벨 90이야! 암 또! 조력자도 못 불러. 버스 탈라 그랬는데. 됐어, 암 또! 뭐야, 이게 90레벨이야? 뭐야? 뭐야?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90이야? 90마리 한 마리일 경우인가? 와,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아, 100층까지 있구나. 안에 스토리 볼 거야? 어디서 나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그래? 다음 장이 개방됐습니다. 가자. 에러 주의. 나이스 타이밍. 진화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진화 못했는데 뭘 진화를 물어봐. 맨 처음 만났을 때 진화했었지? 진화해서 에리스문이 된 거죠? 위기 상황이었어. 그렇구만. 뭐 가고 싶다면 가지 나도. 이제 거절해도 데려갈 거잖아. 계속 대화 늘려가면서. 빨리 가자고, 파이팅 하자고. 빠르게 진화시켜주자고. 뭘로 변하는지 나 사실 궁금하거든요. 타고 다닌다 그랬으니까. 이 게임에서 진화가 다 다르잖아요? 뭔가 엄청난 걸로 변하지 않을까, 멋있는 걸로? 저를 고생하는데? 타고 다닐 수 있는 개가 있어? 고양이로 변한 마당에 개일 필요가 없지. 싸워볼까? 다운 난거 같은데? 줬어. 줬어. 자, 그럼 연락이 와서요? 아이고, 깼겠냐? 좋아. 이거 친밀도 올라가면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체력이라던가. 약간 이제 나랑 친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쟤한테 사랑받으면 좀 기분 더러운데. 요제송한테 사랑받으면 어쨌건 약간 이제 뭔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갑시다. 방송할 때일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빨리빨리 때려 눕히라우. 아따, 얘 개수 본다 그랬는데 그냥 보지 말자. 이번에도 한 방이냐? 에러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버텨 이걸? 발톱으로 때려줘야겠구만. 예이! 잘 싸우고 있구만. 쭉쭉 가자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얘네 말고 그 테이머 없는 디지몬들은 어떻게 지나는 거야? 계속 진화를 하긴 할거 아니야. 얘네는 그냥 뭐 이제 테이머가 주인님이 위험하면 진화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길바닥 애들은 뭐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지가 위험하면 지나하나? 아유, 잘 잡아주시게. 아, 뭐해? 왜 그래?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와, 유성폭풍 저거 둘밖에 안 맞아? 고양이 발은 발한번 뒤두르는데 다섯 명 맞는데? 웃기는 놈들이네, 진짜. 예이. 가서 보자. 개수 좀. 100% 넘는 거 아니야? 아, 스킵할 뻔했네. 동료 못 봤냐? 다 같이 날려줬어. 좋아. 이거 하다 보면 지나가나 보다. 좋은 일 하면 지나가나 봐. 자원봉사 같은 건가 봐. 야, 집에 가봐. 그러고 보니까 스킬 좀 합쳐서 쓸걸 그랬나? 와, 너 개수가 굉장히 괜찮네. 아, 야, 자기 데미지 상승이 붙어있네, 얘는? 아, 그랬구나. 30%나 세죠? 괜찮잖아. 야, 뮤티스문이 105%인데. 하긴 너는 광역비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써야지. 좋아, 좋아. 가자. 뭘준 거야? 아, 나 이것도 많이 모으면은 시스템에 씌워준다 그랬지? 이제 컨텐츠 다 풀린 건가, 그러면은? 스토리로 보는 거는? 쭉쭉 갑시다. 이게 맞겠고, 데미 상승이 있으니까. 어우, 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 잠깐만, 야! 이게 그런 게 어딨어. 더럽게 치사하네, 이 새끼, 이거. 안 되겠구만. 너도 어둠이었냐? 나안 맞지 않았어? 얘, 캡틴이 맞은 거 아니었어? 뭐, 좋아. 크리티컬 확률 다운? 야, 개 양아치네. 야, 디버프 주는 것도 있어, 적한테? 저거 좋아 보인다. 전체 디버프 받잖아. 괜찮네.
달리자. 그래. 크리사리몬? 너희 정말 강하구나. 마음에 들었어. 저게 에러 저항인가 보다. 버프 그런 거 다음 넘어가면 풀리는 거 아니야? 아, 연속으로 써야지 약간 의미가 있네, 그럼. 야! 아, 그걸 눈치 없이 홀랑 써버리네, 이씨. 쭉쭉 가자. 다음에 스토리 보는 것까지 해야겠는데? 이거 오늘 안에 못 보겠는데 너무 길다, 야. 아. 스파이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싸워라, 모르겠다. 아이고, 내 말이 나왔네. 아이고, 잘 때렸네. 아이고, 레벨업 했네. 아이고, 스토리네. 여기 진화할라 그래? 진화하고 싶어졌어? 얘네들 자유롭구만 아주 그냥. 근데 저 디지몬 균열 생겨서 디지몬 나오는 거를 안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세계가 잠식당하나 봐? 아니면은 사람이 막 빨려들어가서 위험한 거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굳이 가서 저렇게 다 때려 부셔야 돼. 얘 솔직히 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 강아지 진화시키려고 가서 때려 부수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나쁜가? 좀 봐야겠다. 내가 미세먼지 보는 앱을 깔아놨었는데 어디 갔냐? 아, 컴퓨터로 봐야겠네. 아휴, 확실하게 배웅하는 거야. 뭐 제가 끝났어? 그러하다. 야, 싸워. 이제 권장 레벨 40이네요. 연천, 연천 미세먼지 괜찮네? 이 정도면은. 초미세 오존. 괜찮네. 그렇지, 좀 사람이 숨 쉴만 해야지.
솔직히 숨 쉬는 거에 틀어막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 세상에. 아이씨. 독하다, 독해, 진짜. 이걸 때려. 아, 너 어둠 걸렸냐? 잡아, 어둠 걸려도 쉽고 때려. 그래, 어둠 공격을 어둠에 막히면 어떡하니? 아, 별 말같지도 않은 걸로 대화를 만들어놨어. 뭐야, 왜 쓸라 그래, 이거를. 올챙이 말투까지 대화에 넣어놓으면 어떡해? 올챙이 말투 뭔 상관이라고? 이거 크리트면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는 건가? 1.5배로 들어가는 건가? 아, 그만 나와. 쟤왜 저렇게 흔한 거냐? 무슨 거대한 히라노 뭐 아니었어? 그럼 좀 흔하게 나오면 안 되지, 씨. 아이고. 때려. 두 배인가 본데. 괜찮네, 개수 그러면은. 크리트면은. 굉장히 센 거네, 유튜브면은. 다섯 마리를 다 고양이로 두면 두 배인 건데. 다섯 마리를 다, 그, 뮤티스몰로 둬도 두 배인 거 아니야? 크리가 뜨면은. 괜찮네. 모르겠다. 사실 뭐 비슷한 거 같다. 크리 감소는 당해봤는데, 공격 감소 당하겠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증기 충격. 루비 수령, 어, 좋아. 씨발, 아몬드 두개 주네. 너무하네, 진짜. 심지어 보너스 나온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곳에도. 거품, 거품. 상부상조지. 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애기들 게임에? 자꾸 길바닥에서 만난 디지몬들이랑 친해지는 거야? 정신적인 힐링인가? 야, 그래도 파트너가 레벨 10짜리 소닉에서 지금 레벨 80짜리 모기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네. 그렇네. 일러스트가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 일러스트를 미묘하게 조정해놨나? 저 눈사람 뭐. 저 새끼. 왜 자꾸 때릴라는 자세로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자세가 그 초록색 개구리 스샷이랑 똑같잖아. 때리는 자세가. 선처할게. 도와야 돼. 그렇지. 일단 패고 보는 거요.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꼬불꼬불 헤엄치다. 아, 뭐, 둘이야? 빨리 잡자. 아, 그만 맞아, 이씨. 아, 뭐, 뭘, 야, 뭐야, 못 잡았다고? 발톱으로?
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쎄? 순서 바꿔. 불안하다, 골을 보니까. 아, 뭐야? 왜 이렇게 쎄냐고? 뭐 상성 같은 건가? 데미지 개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 다음. 다음 장이 보인다. 야, 진짜 길게 만들긴 했네. 스토리 엄청 길게 짰네. 진짜 미친 듯이 기네. 혹시 지금 이제 가챠로 나오는 디지몬은 그게 없나? 이제 능숙 시너지가 없는 건가? 같은 것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럼 같은 거 나온 것도 스킬이 이제 업이 되는 거 아니야? 쓰다 보면은. 좋은 거네? 와, 많아, 많아. 3웨이브짜린데. 어, 좋아. 어, 이제 살짝 이제 밀리는구만. 울책몬 힘내. 네가 풀 죽으면 안 되지. 그래, 힘내라. 나도 힘내마. 데미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뭔가. 뭔가 묘하게 세단 말이야. 아까 이거를 한 방에 못 주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난 당연히 한 방에 잡고 남을 줄 알았는데, 개수가 280인데, 다른 거는 100이고, 거의 3배인데 지금. 데미지도 제일 센 놈이. 뭔가 지금 오류가 있었어, 그거는.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또 와. 또 와. 야, 내가 설마 스토리 3시간 이상 볼줄 몰랐다. 아, 3시간 아직 안 됐구나. 예. 12시 반안 돼서 켰지. 20분에 켜지 않았나? 1시간, 2시간. 아, 얼마 안 됐네.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네. 고양이 손! 고양이 손은, 고양이는 고양이 손으로. 와, 쎄다, 쎄. 에이. 안 걸렸어, 아무거나 안 걸렸어. 그렇지. 아, 자꾸 그런 거줄 거야. 좋은 거좀 줘. 아, 토마토 하나 나왔어요. 너무 짜잖아. 이제 권장 레벨 45다, 45. 완전 성숙 기존에 갔다, 지금. 빠바밤밤밤 빠바밤밤밤 아 빨리빨리 잡으라. 빨리빨리 잡으라! 그렇지, 저 데미지가 정상이지. 오, 예. 너왜 자꾸 서둘러? 불량 녀석 이거. 괜히 맞았잖아.
좋아, 많이 준다. 스토리네? 근데 설마 저 올챙몸만 나오고 진행 안 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까지 한 장을 다 썼는데. 애초에 저번 두 장은 도대체 뭘한 거냐? 데이터문 만난 게 다잖아. 뭔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지만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테이머니까. 뭐야? 진화하냐? 뭐야? 개 약해 보여. 더 약해진 것 같아. 나팔 공격? 이몸한테 맡겨. 스파이럴인지 뭔지. 저거 뭐야? 저거 성장기야? 아까 골챙이가 그거고? 슬라임이고? 아, 아닌데. 도감에서 본것 같은데? 골챙이를 성장기로? 저게 성숙기야, 그러면은? 뭐가 저래? 아, 아닌가? 잘못 본 건가? 너무 허접한데, 잠깐, 뭐, 상상도 못 했는데, 저거는? 저것보다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디자인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았어, 그냥. 저 녀석의 존재는 그냥 올챙이구나 싶었는데. 나팔은 또 어디서 꺼내온 거야? 아, 열심히 잡아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다음이 보스다. 빨리 가자.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잘 싸운다. 아이고, 잘 싸워라. 아이고, 잘 싸워라. 아이고, 잘 싸워. 아이고, 잘 싸워. 이걸로 죽여, 그냥. 와우. 치명타 두 배까지 아닌가? 데미지가 애매하게 들어갔는데? 4500이라 박혔는데. 가자. 그리고 별다 모으면 어떻게 되지? 원래 별다 모으면은 뭐 상자 주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필 너니? 아이씨. 아, 씨. 하품하는 사이에.
어둠 걸렸는데 잘 잡았네, 또. 보스는 차근차근 없애, 두 마리씩. 보스 겁나 약해 보여. 왜 보스인지도 모르게 스토리도 안 나와. 뭐야, 대체. 잘했어, 잘했어. 업적 달성 좋아. 근데 굳이 궁체를 막아놓을 필요가 있나? 안 봐, 나도 어차피 진화했구나, 굉장해. 그럼 안녕. 그럼 갈게. 진화 못했어. 진화 기대할게. 아, 나 눈이 감겼어, 지금. 끝나 쳐야겠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한 보상이야. 인간 디지몬 그리고 스파이럴. 세계 장벽이 사라진다. 아, 너또 카페야? 뭐야? 방금 뭐 조그만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진화한대. 아, 뭐 장난하냐? 야! 타고 다닌다며! 얘 뭔가 타고 다닐 거야, 이런 거? 아, 심지어 진화 한 모습까지 스포했어. 모습이라도 안 나왔으면 내가 기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모습까지 보여주네? 이름까지 써놓고. 독한 놈들, 이거.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 조금만 돌자, 그럼. 화상주의. 저 꼬마는 뭐야? 꼬마도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야? 꼬마 파트너는 제 사람이야? 얌전히 있지 않았겠지. 고성도 지켜 나오고. 타마다, 아, 얘가 다음 장에서 파트너가 생기나 보다. 그니까 에덱몬 주운 놈은, 와, 나왔네. 말하니까 나오네? 한동안 안 보였거든요? 왜 그래? 내가 바로 진행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진행 천천히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까먹었어, 이미. 그 정도로 안 나왔다고. 아, 여동생이네요? 호박 같은 걸본적 있어. 있는 거 같아. 유령 있는 거 같아. 유령 디지몬을 찾아보자. 나도 가겠다. 괜찮지? 아, 고맙다. 우린 가기로 함. 그리고 또 다음 장에서 또 카페에서 끊는 거야? 유령 보고 오고? 너무 역겨운데요, 이건. 앵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뭐야, 니 UAV였어? 잘 잡았어. 좀 작았던 것 같은데, 저기. 와, 이제 4단계까지 뜨네? 어차피 내 묘티스모는 진화 안 한다고.
저도 소용없다고 한계돌 하나 시켜줘. 와, 이 고슴도치지요. 아이, 눈사람맨이잖아. 같이 가자, 눈사람. 빠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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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이 귀여웠지. 어, 귀여워. 장관 최고야. 빨랐다 이번에. 마비 피했다. 이게 맞겠지? 와, 딜왜 그래? 자, 빨리. 어디 보자. 45. 스파이럴이 아닌데 가서, 아, 유령 뒤집으면 잔다 그랬지. 얘 완전, 사이코 새끼들이네. 그 유령처럼 생겼으니 가서 죽인다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길 가다가 못생긴 사람 보면은, 어, 이 새끼 못생겼네 하고 때리는 그런 유령 아니야? 와, 세상에. 아, 유령 따위 없어. 하얀 건 뭐야? 디지몬의 기척. 하얀 게 흔들거렸어. 안 보인다니까. 디지몬일지 몰라. 들어와. 조사해보자고. 와! 저게 뭐야? 원망스러워. 원망스러워. 둘이서 덤비는 거야? 깜찍한 놈들이? 그렇지. 야, 손이었을 때한 손으로 썼어. 되게 멋있었는데 양손으로 팍 날리니까 너무 열심히 쏘는 것 같은데 데미지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약간 실망이야. 까오가 없잖아. 이름이 고스몬이네? 고스트라서 고스몬인가봐. 저렇게 지으면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 어? 얼마나 좋아. 근데 고양이 이름 아직도 기억이 안 나. 아, 들어가세요. 나 이거까지 보죠. 안 되겠다. 오늘은 수면 부족으로. 더 이상 했다가는 켜놓고 잘것 같아. 마무리 하고 꺼야지. 사라져 버렸어. 좋아. 어, 다리 풀린 거 이렇게 했나 봐. 야, 잘했네. 잘 만들어. 그러고 보니까 뭐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2019년에? 무슨 디지몬 게임? 2020년 다 돼가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20년까지 뭐야? 왜 이렇게 싸워? 둘 사이가 좋은 거야. 뭔가 나온다. 눈이 하트인 줄 알았네. 이쪽으로 온다. 좋아, 좋아.
하울링에 하울링. 왜 쟤네가 싸울 것처럼 나고 나한테 맡기는 거지? 기분 나쁜데요? 로딩 왜 이렇게 느린 거지? 기분 나쁜데요? 아휴. 빨리빨리 잡으시오! 빨랐다. 빨리빨리 잡으시오! 와, 스킬 멋있다. 예이. 하야하. 가차 한번 돌리고 빼죠. 아이고, 오늘 그래도 많이 봤다. 캐릭터가 많이 등장했고, 부치라도 한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는 부치들이. 개인적으로 스컬 사탄 한번 갖고 싶다. 이름 찾아봤거든요. 해골처럼 생긴 거. 갖고 싶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시꺼멓잖아. 아, 3% 확률로 나오는 거야? 야, 그러면은 내가 1.8% 확률을 뚫고 나온 거야, 그 에테모니? 왜 그딴 게 나왔어? 오, 진짜 나왔네? 0.25%로 나온 거야? 야, 미쳤네. 야, 잠깐만, 나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아, 됐고, 그 완전체 됐고. 보기만 보자. 데드메라몬, 베이더몬, 안드로몬. 이름 보면 딱 촉이 올거 아니야. 위자몬, 스카몬, 가드로몬, 워메몬, 스타몬, 메라몬, 화이트 스카몬. 이름만 들어도 내 취향이 아닌데? 와, 이름을, 오히려 캐릭터 얼굴보다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기억난다.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기억나는 건 맞지. 이름을 보니까 얼굴이 떠오르니까 둘다 기억나네. 이게 나온 거네, 능숙해서. 피콜몬. 뭐야? 피콜로야? 아, 여기선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만 뒤지고 굴려보자. 11개를 뽑았는데 뭐 그렇게 치면 확률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네. 2% 정도인 거 아니야? 묘티스몬 있다. 베놈 묘티스몬이라는 게 있네. 아, 그 티도치 1에서 그거네. 레이드에 나오는 그 거대한 애. 한번 갈아볼까? 나와봐.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진짜 나 묘티스몬으로 만족하거든요?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체까지 지나는 놈이 나와야 중요한 거니까. 완전체가 나왔네? 아, 깜짝이야, 묘티스몬 또 나왔어. 에테몬 또 나왔어. 둘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야, 니가 나왔네?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색이 변해? 아, 깜짝 놀랐잖아, 뭐야? 어, 변했다, 또 변했어. 아, 좀 꺼져, 얘들아. 무슨 씨발 똥맛 나와. 아, 욕했잖아, 나, 씨.
와, 여우네? 처음 보는 거 나왔다. 아, 야, 꺼져, 진짜. 된장국 끓여 먹기 전에. 아, 뭐야, 방금 그거. 색깔 놀이 뭐야, 방금. 극혐이었다, 순간적으로. 예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요? 아, 씨발. 얘도 똥 아니냐, 사실? 똥처럼 생겼잖아. 골든 워메몰이래. 성숙기야? 몸에 진주랑 막 주렁주렁 달고 있어. 뭐야? 아, 왜 그래? 아, 진짜. 이거 기다려야 되잖아, 로딩. 아. 아, 다운로드 받으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